안녕하세요 여러분, PC남자 SC 전시훈 기자입니다. NCT 재현씨가 써서 유명해진 토너 뭔지 아시나요? 바로 키엘의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입니다. 칼렌듈라 꽃잎 토너라고도 알려진 유명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협찬, 광고 아니고요, 직접 사서 한 달간 써본 후기입니다. 물론 어떤 제품이든 하나만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다른 기초 제품과 함께 써야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하는 여타 외부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즉각적으로 사용해본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엘 제품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드려야겠죠. 키엘 꽃잎 토너에는 자극받은 오돌토돌한 피부를 집중 케어해주는 칼렌듈라 꽃잎이 94장이 들어가 있고요. 모공, 피부결, 트러블, 무너진 유수분, 거칠한 각질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쓰여 있고요. 또 재현씨가 피부가 엄청 좋다고 소문난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이 제품을 쓴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혹해서 사봤습니다. 전 성분은 제가 사진으로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성분은 딱히 위험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시트릭 애시드가 있는데 고농도일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어서 민감성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제 피부에는 심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향은 칼렌듈라 꽃향이 올라와요. 이 향이 싫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발효된 꽃향이었어요. 꽃색과 같이 토너색도 조금 노란색입니다. 조금 갈색에 가까운 노란색이긴 해요. 안에 칼렌듈라 꽃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 구멍 크기가 작아서 꽃잎이 나올까 싶었는데 잘 나왔고요. 물 같은 제형이라서 산뜻하고 가벼웠어요. 저는 자극적인 스크럽이나 뭐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면 볼 쪽이 조금 열감이 오르면서 빨갛게 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알코올 프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는 당긴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모공 같은 경우는 정돈된다는 느낌은 있어도 육안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요새 코시국이라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특히 여름에 안 그래도 태양은 막 차결하는데 밖은 습하지, 안은 에어컨 틀어서 건조하지 해서 피부가 난리가 나는 철이잖아요. 저도 요새 마스크로 인한 좁쌀여드름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좁쌀여드름이 올라오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오돌토돌한 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솜에 묻혀서 팩을 해봤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았는데도 쿨링감이 있어서 얼굴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좁쌀여드름 초기 단계에서 쓰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제품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뾰루지에 획기적으로 확 좋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무난한 제품이어도 감사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야근을 해서 밤늦게 잔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면 피부 뾰루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는 동안에도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 큰 문제였겠죠. 이 제품이 의약품이나 시술 제품이 아니라 강력한 효과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처음으로 도포했을 때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뾰루지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안 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줄어들었고, 나더라도 기존에 쓰던 다른 브랜드 토너를 썼을 때보다는 빠르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정가 기준으로 125ml는 2만원, 250ml는 56,000원, 500ml는 102,000원입니다. 물론 피부에 좋으면 비싸도 사서 쓰겠지만 꾸준히 쓰려면 무조건 세일 기간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엘은 일단 한 달 반 정도 써보니까 이만큼 썼는데요. 테스트용으로 사서 썼지만 남은 용량까지 깨끗하게 다 쓸 예정입니다.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PC남자 SC 전시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